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기농기촌 실패하지 않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고 무료로 시골살이를 할수 있는 꿀팁 대방출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벗어나서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 954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있어서 더욱 시골살이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농기촌은 단순히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낭만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고민이 따르는 선택인데요. 오늘은 기농기촌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공적인 기농기촌을 위한 실패하지 않는 꿀팁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기에 많은 돈을 지역에 투자하지 마세요. 시골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본 투자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땅이든 집이든 선임대, 후매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착하려는 지역 선정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귀농인의 집이나 체류형 지원센터, 그리고 빈집 임대 정책을 활용해서 먼저 살아보면서 땅과 집 매물을 천천히 알아보고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도 될지 충분히 고려를 해보신 후에 정착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덜 실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약 18세에서 45세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20평 아파트에서 최장 6년까지 보증금 무료, 임대료 무료로 살수 있는 여수형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현재 받고 있으니까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두 번째, 시골 사람들과 정겹게 지내는 연습하기. 여러분, 지금부터 저 따라 해보세요. 아가 잘 있나? 한번 더. 아가 잘 있나? 지금부터 이 5글자 꼭 외워두세요. 아니, 이게 뭐냐고요? 아는 척 하지 말기, 가진 척 하지 말기, 잘난 척 하지 말기, 있는 척 하지 말기, 나를 낮추기. 저희가 이전에 영상에서 척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시골살이 할때꼭 외워두세요. 아가 잘 있나? 동네에서 어르신들 보면 먼저 인사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면서 얼굴도 익히고 동네 분위기도 익히고 천천히 시골 정서를 알아가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기농기촌 교육을 받고 시골에 내려가세요. 성공적인 기농기촌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입니다. 아니,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면서 교육받고 교육은 이제 지긋지긋한데 무슨 시골로 가는데 교육을 또 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각종 농촌 체험, 기농기촌 상담, 기농기촌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얻고 기농기촌의 어려움과 보람을 미리 경험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을 받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을 때부터 최소 100시간 이상의 기농기촌 교육을 받아 두시는 게 좋은데요. 100시간 교육을 받아 놓으면 기농 창업자금 지원을 포함한 각종 기농기촌 정책 사업에 지원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농촌 체험은 그린대로 홈페이지에서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신청을 하셔서 체험을 할수 있고, 기농기촌 상담은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있는 기농기촌 박람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농기촌 교육은 각 지자체별 농업기술센터에서 반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니까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든든한 기반 마련해서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해 두세요. 시골살이는 도시생활과는 다르게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많습니다. 농사는 자연과의 싸움인데요. 장마, 태풍, 가뭄 등을 포함해서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아시다시피 장마 기간이 길고 특정 지역에는 기록적으로 폭우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보신 농가들이 많은데요. 피해 복구를 하려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농산물 가공 판매, 부업 등 농사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데요. 먼저 귀농했던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품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에서부터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내려가세요.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 선정이 되셨다면 그 지역의 정보와 친밀도를 마련해서 내려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농사 드실 분들은 그 지역에서 잘 되는 농작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주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농작물로 선택을 하신다면 어렵게 판매처를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주변 농가에서 납품하시는 곳이 어딘지 물어보시고 판로를 형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 아이템을 분명히 하기. 자신이 시골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사업 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서 가셔야 합니다. 예전에는 생산에만 신경 쓰면 됐지만 지금은 생산보다는 마케팅에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도시에 있을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신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려면 지출이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귀농귀촌 박람회나 아니면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들을 통해서 선도 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발품 팔아서 알아보실 분들은 돈 들이지 않고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보신다면 분명히 도움 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여수시청을 입력하시고요. 시청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에 고시공고란을 클릭 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에 임대 두 글자를 입력하신 후에 돋보기를 눌러주세요. 2024년 여수형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입주자 모집 공고를 클릭합니다. 첨부 파일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모집 공고 첨부 파일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신청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서와 서약서, 동의서, 위임장을 작성하셔서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그린대로를 검색해 주시고요. 그린대로 홈페이지 접속을 해 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살아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작년에 모집했던 지역까지 전체가 다 나오게 되는데, 예약 현황 선택에서 모집 중을 선택해 주시면 현재 모집 중인 곳만 선별해서 보여집니다. 모집 공고를 클릭해 주시면 마을 정보와 프로그램 숙박 정보 등이 나오는데,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요일별로 어떤 체험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각 주마다 자유시간이 하루 주어져 있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빈집이라든지 땅이 나온 곳이 있는지 이렇게 귀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 정보를 보시면 묵게 될 객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원룸 형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체험을 하고자 하실 분들은 객실 선택을 눌러서 객실을 하나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객실은 운영자가 직접 지정해 드리기 때문에 선택하신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꼭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귀농귀촌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시골살이를 꿈꾸시지만 막연하게 로망만 가지고 가셨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로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도시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다면 분명히 성공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골살이를 꿈꾸는 저희 달시님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도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